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하이프 한국알티어 주력기술본부의 한명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이퍼웍스 2020 업데이트에 관련 웨비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모델 셋업이랑 로드 모델링 관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2020 릴리즈 되면서 오늘 제가 진행하는 게세 번째 진행을 하는 건데요. 앞선 그두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릴리즈되어 있는 2020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이었는데, 제가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이제 2020.1 버전 이후에 릴리즈 될 내용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그 프로그램 켜가지고 데모를 진행은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연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사에서 제공받았던 자료들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하이퍼웍스 X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이 오늘 다뤄지게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 사용하기 편리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랑 로드 스텝 첫 번째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픽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조금 보는 게 이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조금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 관련해서 리본 메뉴에서 작성하는 방법 같이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조 해석 예제를 하나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드랑 로드 스텝입니다. 우선 이제 하중이랑 구속 조건 생성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9 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본 메뉴가 들어가 있긴 했었는데, 이런 리본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하단에 하이퍼메시 클래식에 있었던 그 패널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이퍼웍스 X2020 이제 앞으로 릴리즈될 버전에선 조금 변경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시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본 메뉴 내에서 바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로드 케이스, 그 서브 케이스에 이제 서브 케이스마다 필요한 하중을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시연 영상에서 다뤄지는데,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널라이즈 리본 메뉴에서 지금 하중 중에 프레셔를 지금 생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드밴스드 셀렉션 모드에서 페이스로 변경을 해가지고 요소의 페이스를 잡고 그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중 그 피로드의 키워드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압력을 이제 노멀 방향으로 할 건지 아니면 디렉셔널로 할 건지 변경을 해가지고 방향과 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에디터에서 기존과 같이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면 선택하고 재생 버튼 누르면 하중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엣지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포인트 로드를 생성을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리본 메뉴에서 이제 접근해서 툴박스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랑 크기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중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노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픽스를 시킬 자유도를 고르거나 아니면은 그 SPC 타입을 고르거나, 마찬가지로 페이스랑 엣지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대비해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제 생성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이제 로드 스텝 매니저인데요. 제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로드 스텝별로 로드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별도의 이런 매니저 창을 띄워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관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로드 스텝 매니저 창을 띄운 건데요. 로드 스텝이 지금 이 매니저에는 총 5개가 들어가 있고,
5개 뭐 선택을 해가지고 타입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로드 스텝에서 필요한 이런 세팅이나 그리고 하중, 어떤 하중들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할 건지, 기존에 생성해놨던 하중들을 이렇게 고르실 수도 있고, 아웃풋이랑 파라미터 부분도 설정을 여기 3번에 이어서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기에는 조금 이제 잘 알지 못하시면은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한 번에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연 영상인데요. 로드스텝 매니저 이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로드스텝이 총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뭐 관련 옵션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NL스텝, 그 non-linear static 로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기존에 이제 파라미터, 파람이랑 카드를 추가해서 넣었던 이런 파라미터, 그리고 아웃풋도 지금 아까 설정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그래픽 변경된 부분인데요. 이제 조금 개선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이퍼웍스 X로 넘어오면서 이미 19버전에서 변경된 사항뿐만 아니라 지금 2020 버전 넘어오면서 지금 P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면에 지금 이쪽 보시면 연두색 부분에 P로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하나를 이렇게 크게 P로드가 보이고 적용되어 있는 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요소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보임으로써 조금 관리가 용이해졌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컨택이나 이쪽 그 셀렉터를 변경을 하면서 이 색깔로 모델 내에서 어느 부분이 해당 엔티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컨택을 위한 셋 세그먼트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네. 이제 이어서 컨택 부분인데요. 자, 우선 컨택 같은 경우에 오토 컨택이 있죠. 일정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해놓고 톨러런스, 네. 일정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놓고 톨러런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직관적이고 좀 단순화된 생성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리뷰 모드에서 조금 빠르게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시연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토 컨택은 이쪽 번개 모양 눌러가지고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상세 설정, 그리고 이쪽에 컨택 타입, 그리고 이쪽에 인풋으로 들어갈 엘리먼트나 컴포넌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168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체 컴포넌트에다가 여기 아까 들어가 있었던 톨러런스를 기준으로 오토로 이렇게 컨택을 생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리뷰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다음 컨택이 어디인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마스터랑 슬레이브를 수합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편리해진 점은 이제 오토 컨택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부분에 이렇게 컨택이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리뷰 모드에서 바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셀렉트를 해가지고 마스터 부분도 이 부분 조금 뺐고요. 그리고 슬레이브에 있던 노드도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마스터 부분에 있던 엘리먼트를 제거를 하고, 네, 슬레이브에 있던 노드. 지금 요러고 끝날 것 같네요. 이쪽은 지금 안 지우는 영상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편집 모드에서, 리뷰 모드에서 바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그 수동 컨택, 매뉴얼 컨택 같은 경우에도 뭐 동일합니다. 똑같이 리본 메뉴에서 컨택을 해서 컨택 타입도 고를 수 있고, 네, 시연 영상으로 바로 가볼까요?
이제 하나하나씩 컨택을 직접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컨택 타입 고르고 인풋으로 넣을 슬레이브랑 마스터를 결정을 합니다. 슬레이브랑 마스터. 이렇게 컨택을 생성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모델 안쪽에 컨택이 있는 경우에 안쪽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컨택을 만들 때 하단에 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바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쪽 바를 조절을 해가지고 내부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택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마스터랑 슬레이브로 잡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던 이그젬플인데요.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 3D 이런 I형 빔 구조물인데 여기에 바로 테트라 메쉬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하고 이제 컴포넌트에다가 엔티티 에디터, 이쪽에서 아마 전에 진행했던 웨비나에서도 다뤘을 텐데요. 이런 엔티티 에디터에서 빠르게 머터리얼이랑 그 프로퍼티를 바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모델 브라우저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어사인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 이쪽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우측 면에다가 3자유도, 병진자유도를 묶었고요. 그리고 압력 조건 지금 생성하는 지금 리본 메뉴 접근한 다음에 반대쪽 면의 피로드를 생성을 하네요. 이 다음에 이제 로드 스텝 매니저로 온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해석을 위한 로드 스텝을 생성을 했고요. 지금 조금 잘린 것 같은데 로드 스텝 생성하신 다음에 바로 압력이랑 구속 조건 그리고 아웃풋으로 쓸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스트레스. 지금 제가 영상이 조금 잘릴 것 같아서 GIF 파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잘린 것 같은데 지금 로드 스텝을 총 두 개를 만들었네요. 네, 보니까 지금 하나는 리니어 스태틱이었고 하나는 non-linear static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똑같이 constraint랑 pressure 둘 다 적용을 하네요. 지금 이 시연 예제에서는 지금 non-linear static, 그 non-linear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선형 물성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이터레이션 도는 거 보니까 들어갔을 것 같네요. 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이퍼웍스 내에서 바로 결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패널 구조로 이어져서 확인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하이퍼웍스 X 이 플랫폼 안에다가 이제 후처리기까지 점차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로드 스텝을 선택을 하고 로드 타입도 선택을 하고 네, 결과 타입이죠.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이퍼웍스 X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준비한 내용이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제가 하이퍼웍스 X 2020 이거 가지고 좀 데모나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걸 눌러보면은 패널 구조로 자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릴리즈 될 버전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그 안내드리는 그 뉴스레터 나갈 때 이제 새로운 로드 타입을 소개해 드릴 거라고도 안내를 해놨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테스트를 자세하게 해보지는 못해가지고 일단은 자세하게 내용을 뺐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빨리 끝나가지고 사실 이제 하이퍼웍스에서 이제 정수합 모사하는 로드 키워드가 새로 추가된 건데요. 이쪽 P로드, 프레셔에 P로드 SF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스태틱이라고 정수압을 묘사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걸 이제 자세하게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 릴리즈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릴리즈 되면은 그때 또 이제 버전 업데이트에 맞춰서 이제 웨비너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계속적으로 하이퍼웍스 2020 관련해가지고 지금 릴리즈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다음에 또 업데이트된 사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